안녕하세요. 강서구 토박이 강토박입니다. 오늘은 강서구에서 한강공원 자전거길로 빠져나가는 길을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강토박이 어릴 때는 토끼굴, 굴다리 등으로 불렸으며 무서운 형아들이 굴다리로 따라와 라고 하면 눈치를 보다가 도망갔던 기억도 나곤 합니다. 현재는 나들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칙칙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아닌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강토박도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상화동에서 염창동까지 나들목뿐만 아니라 연결된 모든 길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강서구에서 토끼굴이라고 하면 바로 알아듣는 대화 나들목이 있는데요. 바로 옆에 정곡 나들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라뱃길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곳에 있는 편의점이 마지막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용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는 이곳은 한강 보행육교입니다. 한강 전망 데크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특징으로는 자전거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서울식물원 습지원으로 들어와서 진입을 해야 하는데 서울식물원은 자전거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자전거 통행을 금지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전거는 다음 나들목을 이용하면 됩니다. 거리상 한강 보행육교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마곡 나들목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나들목이 나옵니다. 올림픽대로 입출구 사이에 위치한 가양 나들목입니다. 이곳은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자전거를 끌고 내려갈 내리막이 없으므로 자전거 이용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허준 공원으로 불리는 구암 근린공원 뒤편에 위치한 구암 나들목입니다. 일자로 뻗어있는 공암 나루 근린공원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허준공원 바로 뒤편에 있는 가양 구름다리입니다. 구암 나들목과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양역 기준 가양대교 남단 좌측편에 위치한 엘리베이터입니다. 주로 반대편 북단 자전거길에서 남단 자전거길로 이동하면서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염창동 세연고등학교 뒤편 황금내 근린공원 안에 위치한 염강 나들목입니다. 염창 1 빗물 펌프장 근처에 있는 염창 나들목입니다. 이곳은 현재 공사 중인데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공사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갈 때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네요. 정식 명칭을 찾을 수 없는 이곳은 염창 현대 3차 아파트 근처 이동로입니다. 이곳은 안양천 합수부 근처로 물길이 만나는 지점이라 나들목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서 내려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강서구 방화동에서 염창동까지 한강공원 자전거길로 빠져나가는 길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다녀오면서 생각보다 촘촘하게 길이 조성되어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서구 토박이 강토박이었고요. 강서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